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2분 앨범이죠. 아, 전반부고 그 12부까지 반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전반부가 조금 범위가 약간 적고 그 후반부가 좀 비교적 더 많아요. 그래도 교재 페이지 기준으로 하면 한 12부, 13부에서 자른 게 맞아서. 자, 1번 문제. 채소 과실, 조제품인데, 채소 과실하고, 채소 7류, 과실 8류, 그리고 그 6류 있죠? 앞에 2류, 그리고 어류 3류하고 곡물 10. 요 라인, 여기 5개의 류는 호부터 이제 좀 출발하는 건데, 뒤쪽에 가공도에 따라서 뒤로 빠지잖아요. 2, 3에서 16, 뭐 아니면 21, 7, 8에서 뭐 11 거친 것도 있고, 26, 그리고 16, 11류, 19류 이렇게 빠지죠, 보통. 그래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해야 된다. 1, 4부 안에서는 여기 5개에서 시작하는 애들이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잘 챙기시고, 그 중에 26류는 여기로 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요놈들이 제조나 이제 가공, 조제 가공 태워서 오는 류고요. 호체계는 한 번씩 보시고요. 최대한 특히 20류 호체계는 아주 상세하게 하셔야 돼요. 20류는 특징이 주규정이 좀 짧죠. 비교적 다른 류에 비해 주규정이 짧아요. 호 안에 내용들이 좀 많아서 짧은 것도 있어요. 요 안에서 특히 주의할 거는 끝에 이게 채소냐 과실이냐 둘 다냐, 이 부분 좀 중요하죠. 보면은 1, 2, 3, 4, 5까지는 끝에가 채소로 끝나고요. 그쵸? 채소 가공품이고 6, 7, 8은 여기 채소도 가고 과실도 가고, 특히 6, 7, 8이 아니라 6은 채소 과실 둘 다 가고, 7 여기는 주로 과실, 8도 주로 과실, 9는 둘 다죠. 채소 과실 주스. 그래서 요거는 좀 최대한 그냥 요 호 용어가 주규정이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한 번씩 보시라고 했어요. 보시라고. 이런 내용들이 그 공부할 때는 그냥 드레인한 거 하면 외우면 사실 끝나요. 뭐 드레인한 게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또 이런 거 외워가지고 좀 그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거고, 뭐 특히 이런 거 사실 이 중에서 이 설탕을 입힌 절이는 실무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뭐 그 용어들이에요. 특히 3의 이 절인. 그래서 왜냐하면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들어오는 채소류들 있죠. 뭐 생강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설탕에 절였으면은 세율이 보통 0%가 많고, 안 절였으면 600%가 넘어요. 근데 이 수입자들은 당연히 절였다고 생각하죠. 절였다고. 입힌하고, 사실은 입힌은 겉에 그냥 설탕을 보존 처리 정도로 그냥 뿌린 거고, 절이는 내부까지 완전히 설탕이 침투된 건데, 요런 그 세율 이슈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특히 이 절인 물건은 굉장히 말이 많고 특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절인 거는 그 사진만 보고는 세 번을 안 줘요. 절인 물품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얘는 좀 주의할 거.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좀 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물품 보시고, 20078호 설탕 과자, 초콜릿 과자 모양인 과실 젤리 페이스트. 그래서 결론은 모양으로 좀 따진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07 조리하여 얻은 의미,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2007호가 아까 잼이나 그런 거였죠. 그런 거는 이제 끓이거나 하면 찐득찐득해지죠. 그래서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악강압금은 그냥 특별한 용어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잼 같은 거 할 때 압력 높이면은 좀 그 결과물이 좀 달라요. 뭐 흔히 가정에서 보면은 뚜껑 덮는 수준인데, 그래서 그때 열 처리하여 얻은 거
그렇게 조리하여 얻은 거다. 균질화는 이제는 뭐 특이한 거 없죠. 그냥 균질화는 총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16류, 20류, 21류, 20류 두 개가 있죠. 하고 중요한 거는 재료. 재료가 여기서 2007, 여기서는 과실. 과실을 꽤 균질화한 거. 다음에 류쓰기. 요런 문제는 좀 나왔어요. 특히 삼투탈수 저런 건 조금씩 나왔고. 조금씩 보세요. 특히 요 중에서 요 놈 삼투탈수는 한번 좀 봐둬야 돼요. 여기 계속 나와. 한 번씩 나와요. 나와봤자 1점이긴 한데 얘도 맞추면 좋죠. 자, 그 다음에 2번 향신료. 향신료는 단독 20점 이슈가 지금 안 돼요. 이 구류 문제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점이에요. 구류 향신료는. 20점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좀 힘든데 여기서 구류 향신료를 좀 들고 가서 10점짜리로 만들려면 얘를 좀 섞어줘야 나와요. 10점이. 굳이. 그래서 요 예시 네 가지는 한 번씩 봐두시고 이거 저기 당연히 뒤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희석제, 식용색소, 글루탐산, 나트륨, 소금, 산화방지제 요거 네 개만 내어서 만약에 100점이 4점이면 한 2점만 얻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구색 맞추는 용이에요. 자, 아무튼 향신료는 단독, 무조건 단독이시고 거의 나오면은 호랑, 주랑, 다쓴 무조건 싹 다 쓰는 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향신료 하는데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려서 향신료라면은 0904부터 시작해요. 커피차 마태 1, 2, 3은 좀 향신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관절표에서는 향신료는 0904부터 시작해요. 4부터 10까지인데 안에 내용은 다 외우면 좋지만은 뭐 한 두 개씩 정도는 외우고 특히 좀 특이한 거는 0904죠. 고추. 고추인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7류 고추 신선 고추는 7류죠. 07일인가? 7류죠. 7류에서 일반적으로 7류는 건조한 거 포함해요. 건조한 거. 근데 건조를 채소 같은 게 건조하면은 그것이 가루랑 크게 구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건조하면 바스라지니까. 그래서 건조한 채소류는 다 7류로 분류하는데 0712 보통 12로 가죠. 하지만 이 고추는 건조하면은 0904로 가요. 신선한 거는 냉동한 거 다 7류. 7류. 근데 건조한 거는 그냥 그 자체로 향신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0904로 온다.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고추만 건조한 것에 취급이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향신료 혼합물인데 이건 딱 4점짜리 문제죠. 0904부터 10까지 혼합물에 분류해서 같은 호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 혼합물은 해당 호. 이때 호는 4단위에요. 4단위. 4단위가 같은 애들끼리 묶이면은 해당 호로 간다. 그 안에서 뭐 중량에 따라 결정 같은 해야 되는 거죠. 호 안에서. 아니면은 호 안에 10단위에 혼합물 10단위를 새로 생성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계. 다른 호로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 혼합물은 0910호로 간다. 다른 호로 10호로 가고. 그 다음에 0904, 0910호. 다른 물품을 첨가하면은 해당 호 본질적 특성, 즉 향신료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면은 구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류로는 분류하지 않냐고 혼합 조미료, 즉 소스로 사용하면은 1035로 분류한다 하는데 이거 내용은 뭐 특이한 게 없죠. 소스는 향신료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1035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 이슈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16류 육함유량이 20% 넘어도 소스류는 얘네죠. 소스류는 16류로 분류하지 않냐고 2103으로 본다. 육함유량 이슈가 있고 향신료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0904 아이고 2103 소스 얘는 두 가지 이거 육함유량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향신료 이슈가 있고 두 가지 다 잘 챙겨둬야겠다 하는 거. 다른 물품은 한 번씩 보세요.